예, 지네릭 중에서 트레이트 지네릭 14.3이에요. 이게 뭔지, 이거 뭐 우리가 지금 중급 2년 차에서 이걸 어떻게 공부하고 활용할 일은 딱히 없어요. 그런데 나와 있으니까 일단 재미삼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인 구조를 한번 파악을 하자는 의미예요. 당장 활용한다는 것보다는 이 트레이트도 지네릭이 될수 있다. 어떻게 될수 있느냐, 그될수 있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장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당장 이거 활용할 것, 코딩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그냥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struct에서 empty struct와 null struct 두 개를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trait를 double drop 해서 t 여러분, trait 해서 t, 이건 우리가 많이 보던 거죠. t에서 generic trait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implement를 하는데, implement 하는 것을 이것을 generic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건 우리가 이전에 많이 보던 거고, 그죠? trait 이거 double drop을 뭐저 implement 할 t가 i 있을 t 2도 뭐든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implement 자체도 이렇게 좀 전에 봤던 function generic처럼 implementation generic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어떻게 implementation generic 이전에 봤던 것하고 같죠? 이전에도 우리가 implementation 중에서 요걸 이렇게 지네릭으로 해가지고 이용을 했더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든지 들어갈 수가 있었죠, implementation에. 그죠? function에, 이거 지금 struct의 implementation을 지네릭으로 한 경우였고, 그리고 요거는 trait의 implementation을 지네릭으로 하는 겁니다. trait의 implementation을 지네릭. 똑같아요, 이전에 봤던 것하고 구조가. 그래서 여기에 뭐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뭐든 들어가서 요것을 double drop을 implement를 한글로 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하지 않더라도. 그죠? 이전하고 똑같아요. 다시 또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여기도 우리가 실제로 이 뭐예요? 이것을 i32를 여기 implement를 하지를 안 했잖아요. 그죠? i32 한게 없죠, 아직까지 여기에. 그런데도 i32를 넣어서 마치 한 것처럼 여기 있는 요 implementation을 불러와서 여기서 y.value 이렇게 불러왔잖아요. 그죠? i32를 implement 안 했음에도 이게 먹혀 들어갔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우리 이 트레이트, 더블 드랍이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특정한 타입에 임플멘트하지 않았어도 요런 구조에 맞게끔 뭔가 데이터 타입을 넣으면은 요걸 불러서 쓸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empty라고 하는 거 위에 있었죠? empty라고 하는 struct, null이라고 struct, 얘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이걸 임플멘트 하진 않아요. 구체적으로 임플멘트 하진 않지만은 그냥 불러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empty 얘가 u가 되고, 그죠? 그 더블 드랍 불러오고, 이 null 있죠? null, 얘 null이죠? 얘가 t가 되고, 그렇게 해서 실행하면 이게 동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트레이트 지네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implementation 요거 하고, 이 부분하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이 부분하고 서로 비교해 보시면은 구성이 똑같아요. 이 implementation도 역시 어떻게 되나요? 직접 i32를 여기 struct 잼발이라고 하는데, 예, 어떤 밸류를 임플멘트하지 않더라도, 그죠? 여기에 들어가서 요 i32가 끼어 들어가서 딱딱 들어가서 요걸 구동한다는 거예요. i32가 아니라 스트링이든 뭐든 상관없이 다 구동이 되는 거죠, 그죠? 요게 임플멘테이션의 지네릭이고, 그죠? 그리고 요것은 트레이트의 임플멘테이션의 지네릭입니다.